유튜브 안녕하세요, 세븐 카복입니다. 자, 3.2, 3.1 PTU 지금 전시장 그 테스트 하고 있는데 장소에 왔고요. 뒤앞에 보다시피 폴라리스 외형이 구현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번 패치로 이번 이벤트 동안 뭐 폴라리스 구현되는 건 아니지만요. 인테리어는 아직 그 공개가 안 됐어요. 일단 외형적 1차전 버전부터 저희한테 공개가 돼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폴라리스 시작은 뭐 대형함급이었는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캐피탈 전투함이 어엿한 캐피탈 전투함이 된 함선이죠. 어뢰함이고요. 직접적인 뭐 1대1 마주쳐가지고 인카운터 전투하는 친구는 아니고 멀리서 어뢰를 쏴서 상대방 캐피탈 함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일단 잠수함 같은 친구입니다. 뭐 그런 것 치고는 뭐 터렛도 나쁘지 않게 달렸는데 다른 캐피탈 전투함 비해서는 뭐 무장력은 좀 약한 편이에요. 자세한 스펙은 현재 공개된 스펙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인빅투스용이라 생각하고 미래 그 구현됐을 때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제 요런 이제 터렛들, 유인 터렛들도 있고 무인 터렛이 있었나? 아무튼 터렛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. 이 거대한 크기에 비해서 그 많은 함선은 아닙니다. 약간 대공방어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, 그 정도만 있는 친구고요. 나중 가서 혹시나 NPC 크루 같은 게 나오면 1인 플레이가 가까스로 가능한 그런 캐피탈 전투함이 되지 않을까. 뭐 그 현재 버전, 현재 기믹들 기준으로는 혼자 절대 운영 못합니다. 엔진은 확실히 그 RSI, 컨스탈레이션 시리즈 같은 거에 그 디자인 감각을 그대로 가져왔고요. 당연히 똑같게 생기지 않았지만 전방 그 맨 앞에 있는 그 브릿지를 포함해서 보통 이 정도 크기에 막 우리가 전함이라 생각하면 그 상단 후방 브릿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폴라리스는 그렇게는 구성 안 됐고요. 그 전방 브릿지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구현된 함선이고,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선 뽕을 담고 있는 최초의 그 함선과 그 정도의 규모의 크기인 함선인 거죠. 어떻게 또 조금씩 변형이 있을지 몰라요. 가장 들어서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폴리싱이 되면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들은 살아있네요. 엔진 그릴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 살아있고요. 후방에 터렛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원한과는 좀 그 무장 터렛들이 달라졌어요.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 맞다면 4사이즈 무장 두 개를 달고 있는 터렛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원격 터렛들이 3사이즈 무장 4개를 달고 있었거든. 그러니까 엄밀히 DPS적으로 말하면 버프고요. 거리는 좀 줄어들 거고, 3사이즈 무장이 4사이즈 보다 그 발사거리 좀 좁으니까. 근데 전투기 잡는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버프긴 해요. 이게 이 3사이즈 4개는 대공방어 및 전투라고 생각하면 더 버프긴 합니다. 근데 뭐 사실 함선 사이즈 대비에 그렇게 터렛이 많이 달려있는 함선은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이게 대공방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요. 저는 근데 이 랜딩 기어가 제일 진짜 디자이너의 그 뭐랄까 매니악한 취미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. 아니 무슨 랜딩 기어가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있어. 와 무슨 피스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압기 이런 거 다
워닝, 크러싱 해저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. 그냥 완전 광기야, 광기고. 옆구리 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이 아닐까. 그리고 이게 캐럭이나 헐큘리스처럼 이렇게 앞으로 열려가지고 램프 도어처럼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옆구리를 탈 수 있도록 고안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브릿지 크기가 이게 위에서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커 보이진 않거든. 근데 이게 좀 거리 감각이 미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캐럭급 브릿지 느낌이랄까, 그런 느낌인데. 그냥 앞으로 유리 튀어나온 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고 뒤에 가면 뒤로 더 뻗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. 도킹도어는 아직 안 보이네요. 네, 이거 좀 보기 편한 방법이 남의 카메라를 이용해 볼까? 여기 컨스텔레이션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. 다 방법이 있죠. 그래서 폴라리스를 여기 상단에 터렛이 두 개 있죠. 있고 위에서 보니까 더 디테일, 뭐랄까 광원 효과가 들어오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이네요. 이쪽에 후방부 여기 행거 경납고 저 끝에 미사일 터렛이 하나 있습니다. 저 조그만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좀 조절해 볼게요. 최대한 전시장 아니라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미사일 터렛이네요. 미사일 터렛 있고요. 후방부에 요거는 미사일 숫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6,6,10이잖아? 12? 아닌가? 더 있나? 한 줄 더 있나? 잠깐 모르겠네. 24발인가? 요런 디테일, 요거 튀어나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요런 디테일 있고요. 이게 나오면 뭐 공기저항, 이거 비행기에서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폴라리스가 이런 브레이크가 필요하나? 공기저항 브레이크가 필요한가? 그냥 멋대가리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. 머지스라고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내부를 슬쩍 보면 통과해버리네. 카메라로 방지해놨어. CIG 웬일? 못 넣게 해놨네? 카메라 안 들어가게 해놨네? 아이씨! CIG 친구들 생각 좀 했어. 여기 보면 일반 미사일 발사도 되는가 봐요. 미사일 꽂아있죠, 여기. 일반 미사일도 있고. 이걸로 봤을 때는 왠지 파일럿석에서 미사일은 확실히 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뢰까지 쏠 수 있냐 요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확실히 파악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랄까 두고 봐야 될 상황이 필요한 것 같고 길이는 이게 너무 가리는 게 맞네. 좀 최대한 좀 폴라리스가 한 면에 나올 수 있도록 찍고 싶은데 전시장 크기 제한 때문에 카메라가 잘 안 들어와요. 옆에 광고판 같은 것도 있고. 근데 구조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한 함선이니까요. 공개된 우리 내변 단면도 영상 나온 거 보면 이제 2층짜리고 뭐 3층 있을 수도 있겠지만 2층짜리고요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제 앞에서 뒤로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통로고 중간에 내부에 뭐 특별한 뭐 꼬여있는 기믹이 없으니까 함선 내부 구조 자체는 되게 조금 좀 간단한 편인 그런 함선이지 않을까. 자, 이런 느낌. 대충 느낌 뭐죠? 감 오죠? 폴라리스.